자, 백신고 1번 질문부터 순차적으로 이번 기말고사 대비 드디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내신 오아시스, 그 초록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책 피시면 되고요. 자, 1번 질문, 즉 15강, 16강 1번부터 바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As soon as a reporter is assigned to a specialized beat. 비트는 이제 그거 취재 구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특별한, 전문화된 취재 구역을 할당받자마자 기자는 should 마땅히 read several basic books on that subject. 그 전문 분야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책을 마땅히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읽어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Become familiar. 익숙해지기 위해서. In a general way. 일반적인 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너럴이니까 베이직이면 되겠죠. 기본적인 건 알아야 일반적으로 어떻게 굴러간지 알거 아닙니까? 그죠? How the beat works. 그래서 그 취재 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의 제너럴이 이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진행 방식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 취재 구역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적인 구조와 생리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if a governmental area is involved. 그래서 만약에 정부 그 청사나 그런 구역이 할당되면 가령 a state legislature or a court system 그래서 뭔가 저기 입법부를 가든 사법부를 가든 a reporter should not go on a first assignment 그래서 처음 첫 취재를 가면 안 된대 뭐 없이 knowing how the particular unit operates 그 유닛이 그 취재 구역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libraries contain such books although it is better for reporters to buy their own copies for future reference 나중에 참고할 것을 대비해서 자기만의 책을 사는 게더 작가, 아, 그 기자한테 나을 수도 있어도 어쨌든 도서관도 이러한 책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취재 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도서관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It is better라고 했으니까 이게 진주어 부분이고 그럼 이 진주어에 to부 정사, 즉 준동사가 쓰였으니 이 for reporters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자, 문법 포인트는 이 정도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o medical reporter can work successfully without a good medical dictionary, for example. 아니, 의학 쪽 기자가 됐는데 의학 쪽 관련된 용어를 모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의학 사전 같은 건 당연히 들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nor는 마찬가지로 얘도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요런 게뭐 나오기 좋아요? 이 nor이라는 이 상관 접속사 단서에 따라서 이게 삽입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삽입으로도 나왔지만 요것 때문에 여기도 삽입 나오기 좋겠죠. 그래서 nor should a business reporter be without a basic economics text. 당연히 경영 경제 쪽 기자면 경제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될 거고요. City directories and telephone books from all cities in a reporter's area of coverage are valuable tools. 그래서 이그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공중전화 가면은 거기 쭉 전화번호부 같은 거 있다고. 아,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그 기자의 저기 취재 구역에 있는 도시라면 다 있다. 근데 얘네가 다 같이 있는 도구가 되고, as라는 부사가 쓰이면서 동사랑 주어가 도치된 거예요. 도치. 그래서 이 도치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스위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위치. 이거 문법 조심하시고. Of the organizations he or she will encounter on the beat. 그래서 자기가 속한 언론사가 이제 계속 그 취재 구역에서 마주할 그런 인터널 디렉토리가 중요한 것만큼 그 도시 전체 디렉토리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Having such numbers, which are often impossible to obtain officially, 이런 건다 공식적으로 입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화번호들을 얻는 건 will enable a reporter. 자, enable 나오면 이거는 뭐 유치한 문법이니까 그냥 표시만 해드릴게요. enable 나오면 to부정사 나와야 되죠. bypass는 우회하다니까. 그러니까 난관을 우회하고 reach potential. 자, 그럼 이거는 목적보호 to가 되죠. potential sources quickly. 그러니까 이런 그 비공식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야. 그러니까 특히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야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야? 취재할 때 수월하게 취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소재가 너무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되면 그 지역에 있어서의 공식, 비공식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를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질문은
아, 출제 범위가 만약에 30지문이 넘어간다면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문법도 그러니까 있다 말잖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출제하기가 되게 애매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주제도 따로 잡지 않고요. 그냥 한요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여전히 순서나 삽입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나마 좀 낸다면 역시 주제겠죠. 그러니까 주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주제를 그래도 기왕 잡았으니까 주제를 그냥 쓰죠, 그러면. 주제는 기자가 되면 취재 구역 탐사와 파악이 먼저다. 혹시 모르니까 이게 1순위다.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prioritized, 우선시하다라는 동사를 잡아드릴게요. 기자가 되면 취재를 먼저 할게 아니라 취재 구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prioritized, 요 정도만 하면 한 주제 문제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질문에 출제 가능성 낮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앞에 16, 17이 좀 밋밋하고요.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when companies select leaders, 자, 회사가 리더를 정할 때 two of the first questions they ask are 두 개의 질문을 보통 처음 하는데 has it done anything like this before? 예전에 이 사람이 이걸 전에 해본 적 있어? What is his track record? 그 여태까지 이력은 뭔데? 이두 가지를 물어본대요. So we assume that if that person has done it before.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전에 이걸 했다라고 추정하고 가정하고 한다면 뭐라고 한대요? He can do it again. 다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어떤 업적을 이뤘으면 이번에도 그 업적을 또 다시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Experience is still important for leaders. 그러니까 경험은 여전히 리더에게 중요하지만 there are times when it is the best, most effective predictor of future success. 그리고 어떤 때도 있냐면요. 그리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it is the most 가장 효과적인 예측하는 예측 지표, 예측 도구, 미래 성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가 있은 당연히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래놓고 however로 뒤집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Is that because of constantly improving technology, processes, and best practices in a world that is constantly changing and where success has been continually redefined, experience can be a handicap. 그래서 이건 잘 봐야 이거 문장 잘 봐야겠는데? 잘 봐봐. The problem, however, is that. 자, 문제는 뭐냐면요. 라고 하고 보어자니까 이건 접속사 대시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여기 지금 because of라고 해서 전치사가 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명사가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동명사가 온 거죠. 아, 이건 동명사라기보단 향상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건 분사겠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1, 네, 전치사의 목적어 2,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3. 그래서 이런 것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기술과 과정, 절차와 그리고 최고의 practices, 실천되는 관행들 때문에 In a world that is constantly changing and where success is being continually redefined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드디어 콤마 끝나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대세 여기 절의 주어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뭐가 될수 있대? 핸디캡이 될수 있대. 즉 장애물이 될수 있다. 오히려 나의 성장을 꺾는 단점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n a world that is constantly 요 대세는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그래서 선행사는 a world가 되겠죠. 그리고 이 where는 관계 부사예요. 선행사가 누구니까? world요. 그래서 저 세상 안에서는 이라고 하면 되니까 in which라고 하면 되고 지금 계속 보니까 이거 문법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where 관계 부사 나오는 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선 성공이 지속적으로 재정의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경험이 더 약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의미 단위로 끊는다면 요렇게 한번 툭, 요렇게 한번 툭더 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하고 계속 성공이 지속적으로
재정의되는 이러한 세상 안에서의 계속 변화하는 기술, 절차, 관행들 때문에 경험이 오히려 핸디캡이 된다. 그래서 4번 문장은 문장을 아예 그냥 해석을 잘하고 문장의 구조를 좀잘 봐야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속 베베 꼴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4번 문장은 서술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지문은 1번 지문에 비교해 봤을 땐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leaders must disciplin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대요. To look at problems and opportunities with a fresh eye. 신선한 시각으로 문제와 기회를 자꾸 보려고 자기 스스로를 단디할 줄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빈칸으로도 출제할 수 있는 거죠. So this is difficult because people naturally want to repeat an approach that worked in a similar situation.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즉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게 어려운 건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타고나게 자기가 이미 이게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먹혔던 방식이 있으면 그걸 반복하기를 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it is a challenge to consider. 찐조하죠? 그래서 여기는 게참 어려워. Consider an alternative to what brought you success in the past or to your current position in the present. Consider an alternative. 그래서 대안을 떠올리는 게 어렵대. What brought you success? 너한테 성공을 과거에 가져다 준 것으로 해석되죠. 것이니까 관계대명사 was이네. 그래서 것이니까 이거 전치사잖아.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함과 동시에 what brought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겸하죠. 그러니까 두개다 해보니까 관계대명사 was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법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what brought you success in the past were to your current position in the present. 그래서 오늘날의 너의 위치에 있어서의 대안 이런 뜻이죠. 그래서 to가 지금 병렬로 이어진 거예요. Alternative to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 1, 전치사 2 이렇게 보시면. 아, 문법이 좀 아쉽다. 하나 한두 개더 있으면 문법 내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나마 있는 게 여기 관계부사 하나 더 있긴 한데 관계부사죠. 선행사 이렇게고. 아, 근데 좀 아쉽긴 하네. 그래서 진짜 굵직한 문법은 사실 요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법을 건들면서 너네를 털겠다라고 하면 저라면 4번 문장 가지고 털것 같거든요. 4번 문장 제대로 못 읽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애초에 문장 삽입으로 출제되었었어 가지고 이거는 주제를 출제한다면 저는 AB가 명확하게 끊기죠. 경험이라는 것과 신선한 통찰력. 그러니까 이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이거는 요약 문제로 제격이고요. 뭐 주제 문제도 내라면 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with fresh eye 부분에 빈칸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 무엇보다 4번 문장을 영작하는 서술형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랑 어려운 건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어랑 내용이랑 문법 3박자가 다 맞추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겠다. 주제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의 리더는 반드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바라봐야 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은 무겁게 공부하세요. 저건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꽤 높습니다. 특히 워크북에 서술형 있으면 빠짐없이 풀어보시기 권고드립니다. 3번 지문. 자, The Divergence. Divergence는 저기 분리. 그러니까 분기죠. 똑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거. The divergence between parental and peer. peer는 또래란 뜻이죠. 또래 사이에서 의 values, 가치관은 does not necessarily. necessarily는 반드시. 자, 이런 does not necessarily가 나오면 꼭 무슨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통념 뒤집기 의도가 있다 그랬죠. 꼭뭐 하는 건 아니래? lead to a hostile. hostile은 적대적인이란 뜻이죠. 엄마, 아빠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이 가치관의 대립. 그러니까 이 divergence는 뭐라고 봐도 돼요?
conflict로 봐도 되겠죠? 충돌이니까. 충돌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적대적인 대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을 서술하려고 하겠죠. 사실 대부분의 어린애들은 just as friendly with parents as with peers. 친구들과 친한 만큼 부모님과도 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y simply engage in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 그냥 그저 10대 애들은 서로 각기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work and task activities with parents. 부모님이랑 이제 좀 일과 관련된 거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거는 이제 엄마랑 같이 하고 play and recreation with peers. 노는 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숙제, 학원에서의 숙제 같은 건 이제 엄마랑 얘기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는 친구랑 얘기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concerning financial, educational, career, and other serious matters, such as what to spend money on and what occupation to choose. Concerning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 교육과 관련된 거, 나중에 향후 직업과 관련된 거, 아니면 기타 여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선 돈을 어디다 쓰고 직업은 뭐 갖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concerning은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싹다 명사가 온 거고요. 그래서 콤마로 끊기는 데가 무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툭 끊겨서 youth 젊은 애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Seek advice from parents. 이런 건 당연히 부모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지? 근데 when it comes to는 concerning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하여라는 뜻이죠. So when it comes to social activities, 사회적 활동에 관해서는 가령 whom to date and what clubs to join. 누구랑 데이트하고 어느 동아리를 들어갈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 전치사구가 여기서 툭 끊깁니다. 그럼 애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친구들과 의논할 가능성이 높다. So this reflects the great importance placed by. 자, 이 placed는 당연히 과거분사죠. 이게 뭐를 반영하냐면 엄청난 중요성을 반영한대. 근데 그 반영성이 두어진다는 거죠. By the peer group on other directed behavior.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행동에 있어서는 peer group, 또래 집단에 의해서 두어지는 중요성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ooking to others for approval and support as opposed to reliance on personal beliefs and traditional values. 아, 여기 빡세다. 자, 여기 시험 문제 나오겠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콤마를 보시면 일단 여기 쭉 보면은 콤마를 기준으로 일단 동사는 요거죠. 동사는 요거고 목적어가 importance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콤마 있잖아. 이거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본대. 뭐를 위해서? 찬성과 지지. 그래서 as opposed to reliance. as opposed는 뭐와 정반대? 뭐와 반대되냐면 개인적 신념이랑 전통적인 가치관들에 대한 의존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personal이랑 대립관계죠. 그러니까 다른 또래 친구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이 내용을 저는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죠. 저라면 이거 의미추론 문제로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이건 당연히 뭐예요? 또래 아이들이 무슨 뜻이야? 자신의 행동에 타인의 지지를 얻는 것이란 뜻이죠. 아,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는 필기를 다시 할게요. 뒤에 behavior가 돼 있으니까 행동을 뒤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은 당연히 또래겠죠? 딱 타인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적절하겠죠. 타인의 지지. 그러니까 타인의 지지가 필요해. 그리고 타인이 내 행동에 있어서 믿음을 줘야 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동조를 해줘야 돼. 그런 것들은 친구랑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other directed behavior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지 혼자 하면 된다는 거지. 아니면 엄마랑 하던가. 그래서 저는 이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peer groups in effect 사실상 또래 집단은 demand conformity. 그래서 뭐를 요구한대? conformity. 순응성. 그래서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At the expense of independence and individuality. 그래서 독립성과 개인성을 at the expense, 뭐뭐를 희생하여 대가로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대가로 순응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주제는 뭐겠어요? 당연히 10대가 전부 비슷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peer pressure라고 그래요. 또래 압력이요. 또래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또래 압력이 다른 친구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돼라고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담배 피우고 싶지 않은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6명, 7명이 다 담배 피우면서 막 혼자 막 너넨 이런 거 하지 마라, 똥 싸는 소리 하고 있으면 나도 그거를 유혹을 뿌리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애들, 좋은 애들하고만 만나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엄마랑 하는 얘기, 아빠랑 하는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위에서 조금 너네가 혼동할 수 있는데, 주제는 결국 뭐야? 요 밑에 부분이야.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은 엄마랑 하는 얘기 따로, 그다음에 애들이랑 하는 얘기가 따로인데, 애들하고 하는 얘기에 갖는 특징이 개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냐면 이러한 또래 압력은 획일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빈칸 추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은 명확하게 딱 나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 주제, 그리고 저기 other directed behavior의 의미 부분, 그다음 빈칸. 자, 이 질문은 전 개인적으로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전 요거, 요걸 기준으로 의미를 제대로 숙지했고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쩌면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3번 질문은 내용을 꼭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거 other directed behavior 뭔지 모르고 그냥 대충 씹고 넘어가는 애도 있을 거거든. 꼭 별표 치고 복습할 때 저기는 계속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4번 질문 보죠. 자, consider a bar of soap. 비누 하나 한번 생각해 봐. The kind you keep by the bathroom sink to wash your hands and face. 손 얼굴 세안하려고 저기 그 저기 뭐야? 욕실 화장실에 두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봐. How much meaning could such an innocuous object contain?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러한 물체들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While it may be tempting to answer not much, 별로 없을 걸? 아니면 심지어 아예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딱 쉽겠지만, even soap can embody a rich set of symbols. 자, symbol 즉 상징에 있어서 풍부한 일련의 상징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hink about a particular brand of soap. 그래서 어떤 특정한 비누의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미 끝났죠. 좀 요게 사실상 두 가지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핵심 이 질문의 주제 의식이자 즉 빈칸처럼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y itself 그 자체로 that soap cleans like any other soap. 다른 비누랑 똑같이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하지만 through some clever marketing, packaging, and advertising, the brand immerses itself in a complex set of messages about the environment, personal empowerment, and progressive politics.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이나 뭐 포장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브랜드는 뭐를 이렇게 스며들게 해줄 수 있대? 그 소프에다가, 즉 비누에다가 여러 가지 일련의 복잡한 메시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이 제품은 친환경적이어서 네가 이 제품을 쓰면 너는 친환경적인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너는 이 비누를 쓰면 너는 되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좀잘 나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든가, 아니면 우린 조금 진보적이고 깨어있어, 이거는 비건, 그러니까 그 어떤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되게 건강한 비누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메시지를 진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So the brand's website even says we are committed to animal protection. 내가 얘기한 거 지금 줄줄 나오죠? 동물 보호, 환경 보호,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걸 우리는 늘 전념합니다라고 한대요. 비누 만드는데 시민단체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예시로 애플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So these meanings allow the brand's customers to do more with the soap than just clean their faces. 그러니까
얼굴을 씻는 것보다 뭔가를 더 하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가 뭔가를 더 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결국 그 비누는 그냥 일반적인 비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비누를 소비함으로써 나는 친환경적인 행동을 했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by using these products, they can make a statement about what kind of person they are and what kind of politics they embrace.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정치를 믿는지, 뭐 나는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라면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낸다면 이 의미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소비자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너 내가 숙제 문자로 내주면 꼭 제대로 다 해와, 알겠어? 토요일엔 장난치지 말고 꼭 제대로 다 해와. 고생했다. 그래서 소비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소비 행위 하나로. 그죠? 주제는 제품은 특정한 메시지를 담아 소비자들에게 뭐라고 할까? 소비자들에게 제품은 특정한 메시지를 담아 소비자들에게 인식하도록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비누를 사는 게 아니라요. 나는 친환경 비누를 삼으로써 나는 친환경적인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지하고 후대를 나는 존중하는 그런 멋진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저는 딱 하나. 이거는 주제 제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머지는 뭐 애초에 순서 사비 문제로 출제됐었으니까 요거는 한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갈씩이니까 빈칸이요. 네, 요 정도 보죠. 자, 이제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we come into the world ready to start relationships. And as we gain control of our body, we are keen to take part in games and tasks that involve working with others. 자, 우리는 이 세상으로 와서,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뜻이야. 우리는 세상으로 왔어요. 뭐 하면서? Being ready, 준비된 채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분사구문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Being ready to start relationships.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는데 준비가 된 채로 태어났고, as we gain control of our body,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에 따라, we are keen, 우리는 뭐 하는데 혈안이다, 열중이다. Take part in games, 게임과 업무에 참가하는데 혈안이래. That involve, 근데 그게 뭐를 포함시킨다? Work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relationships란 단어가 뭐랑 연결돼요? With others라는 단어랑 연결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쭉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we are so different from young chimps. 그래서 우리는 침팬지랑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Experiments have shown chimps can understand collaborative tasks perfectly well. 그래서 어떤 실험이 침팬지도 충분히 협동의 업무, 협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but they only bother to take part. 오직 참여하려고 애쓴대요. 뭐할 때만? They can see how it will result in their getting a piece of fruit or some other reward. 근데 이런 침팬지는 자기가 이걸 했을 때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만 참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여봐. 반대로 인간은 often work together just for the joy of it. 그저 뭐를 위해서? 그것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These experiments have shown that working with others affects. 자, affect는 동사고 주어가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 스위치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일하는 게 affect 영향을 끼친대 아이들의 행동에. 그래서 afterward 그러고 나서 they are more generous in sharing any treats the experience gave them. 그래서 실험이 걔네 애들한테 주는 treats 간식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더 관대해진대, 더 너그러워진대. As if working with others has put them in a better mood. 마치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얘네들을 더 기분이 좋게 만든 것처럼. 그래서 It seems unlikely that children's greater willingness to share is simply the result of learning that they should pay people for working with them. 가능성이 없어 보인대. That 뭐냐면, 자, 찐주어죠? 자, 뭐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냐면 아이들의 이더 높은 수준의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용의가 그저 단순히 배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대. 뭐냐면 they should pay people, 사람들한테 마땅히 되갚아줘야 된대. 같이 함께 일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그런 게 아니라 But the way we feel about everything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experiences that shaped the development of our brain. 그저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느끼는 이 방식이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것 같대. 우리의 뇌의 발전을 형성시키는 이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뇌의 발전에 의해서 형성된 경험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거? 선천적이라는 거죠. So our childhood observations of others don't just help us learn how to behave, they help us understand how we are supposed to feel.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로 되어 있는 이 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예요, 이거? 이거 밑줄 그 의미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뇌의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뇌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선천이죠. 선천성.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 그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계속 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돕는 걸 계속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돕는 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야 한다라는 걸 학교에서 우리 배우는 거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남을 도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이런 보람과 기분이 좋음이 자꾸 우리 뇌는 그 자극을 이건 좋은 거니까 계속해라고 시그널을 보내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남을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여타 동물들과의 차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인간은 타인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 때문에 더욱 협력하려 한다라는 거죠. 돕는 게 즐거우니까 그래서 해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선천성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는 게좀 중요해 보이고요. 이거는 조금 문장의 순서, 흐름 같은 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순서 같은 거, 순서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 여기 빈칸. 그래서 빈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빈칸. 이게 원래 요약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요약으로보다는 한요 정도?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이걸 조금 더 얘기할게. 자, 보람 때문에 더욱. 그러니까, 그럼 뭐야? 인간은 선천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행동을 강화하기 때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돕는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좀 심화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이긴 한데 만약에 진짜 어렵게 나오면 저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애들도 아마 털지 않을까. 일반적인 모의고사 형식, 수능 형식을 빌린다면 저는 순서나 빈칸으로 무난하게 출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냐면 좀 애매해요. 문법이 그렇다고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요약이나 이런 걸로 내기에는 이미 냈기도 하고, 조금, 그러니까 그 요약문을
뭔가 서술형으로 출제한다든가 그런 방식은 좀 있을 것 같고, 1번부터 8번 문장까지 그렇다고 구문의 복잡성이 있어 보이는 문장도 없고, 근데 내용은 또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는 게 그나마 이 지문을 어렵게 출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지문에서는요, 내용상으로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이 지문이 가장 유력하고, 나머지 1번부터 4번에서는 이제 2, 3, 4는 무난하게 좀 출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5번 지문까지 이렇게 하나씩 끊으면서 진행을 할 테니 오는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비대면 녹화 강의로 진행한 점이 있으니 만약에 여기까지의 진도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토요일에 개별 질문을 통해서 해소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반드시 카톡으로 연락하셔서 모르는 건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북이 이번에 조금 바뀐 게 앞에 해석 연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소재편으로 가면 갈수록 좀 소재가,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워서 조금 해석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을 건데요. 거기에 필요 없는 건 제가 미리 필요 없다고 얘기할게요. 특히 이제 17강 넘어가서 이제 20강의 1번은 그 무슨 인물 그 소개하는 지문이거든요. 그거는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제가 몇개 지역적으로는 굳이 해석 연습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제가 X에 할 테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뵙시다.